형원이는 저기 세 물질 했던 건가 형원이가? 아 아니요 저는 통영이 멸치 멸치 담는 알바를 갔었는데 죽빵 멸치라고 귀한 거죠. 예, 비싼 거 같아요. 물살에 센 데서 나는 멸치 있어요. 근데 죽빵 멸치는 멸치 줄을 세워야 돼요. 예? 내가 말 알아먹어요? 아 백화점에 가면 줄 서 있는 멸치 아, 이렇게 이게 싹 나란히요. 아, 네. 네. 진짜 그거 한 통 하면은 뭐든 다 줄 세우고 싶은 게 충동이에요. 멸치 줄을 세워봤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보고 요걸 한 두 통 하면은 두 통이 와요 진짜.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 향가 아니 열어보세요. 죽빵을 알아요? 죽빵을 치면 일단 가격대가 다를걸요? 다릅니다. 그건 죽빵염이라고 네. 물살이 센 곳에 딱 놔둬가지고 그래, 100만 원 가지고 네, 아니었죠 멸치가 아니요 그 중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을 세운다니까 어떡해요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. 있어요 혹시 이렇게 커요? 아이가? 그건 갈치고 아. 요만한데 요만한데 갈치. 빛깔이 반짝반짝해요. 물고기를 뭐 몰라 물고기를 못 만져 그 멸치를 잡아보진 않았고 줄 세운 거잖아요. 예, 잡아온 놈을 제가 줄을 세웠죠. 아, 그럼 호루라기도 갖고 있었어요? 네? 오하열 오하열 뿅뿅하는 게 언제까지 지어내야 됩니까? 저는 줄 세운 게 너가 끝이었는데 너 두 통부터 이미 지어내기 시작했어.